잔류한 이강인, 지금이야말로 경기력으로 같이 증명할 때. 이강인이 발렌시아 유니폼을 그대로 입는다.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은 2일 오전 마감됐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부터 이적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이강인은 이번에도 결국 발렌시아 잔류를 선택했다. 특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적 내비쳤던 이강인이었기에 결과가 다소 의외의 시선이 뒤따랐다. 이강인은 경기 출전 기회를 얻고자 이적을 희망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발렌시아 지휘봉을 잡은 하비 그라시아 감독 체제에서 이강인은 초반 입지를 다지는 듯했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다. 선발과 벤치를 오가는 신세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주장과의 불화살에도 휩싸이며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다른 팀에서 새둥지를 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강인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잔류다.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인 팀은 있었다. 맨체스터 시티, 레알 베티스, 레알 소시에다드 등 유럽 다수의 팀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얕은 보도만 나올 뿐 구체적인 러브콜 소식을 들려오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이적 시장이 역대급으로 얼어붙은 상황인데다 즉시 전력감으로 이강인을 찍은 구단은 없었다는 것이 이적 불발의 큰 이유로 풀이된다. 이강인은 2022년 6월까지 발렌시아와 계약이 돼 있다. 구단은 적어도 올 시즌 후에 이강인을 팔아야 두둑한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 그땐 발렌시아도 이강인을 잔류시키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 측이 이번 겨울에 급하게 이적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어찌됐든 잔류로 확정됐다. 가진 조건에서 경기 출전 기회를 스스로 늘려가야 하는 이강인이다. 남은 후반기 활약에 따라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평가가 달라진다. 출전 기회가 생기면 눈도장을 확실히 찍을 수 있는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선수는 경기력으로 말해야 한다. 스포츠 한국 노진주 기자 이메일 주소